자, 오늘은 이산 확률 변수의 하나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이항분포. 이항분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고 하자. 여 사건의 확률이죠. 이 시행을 N번 독립적으로 반복할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하자. 횟수예요, 횟수. 확률 변수 X가. 자, 이때 이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다. X가 0일 때 독립시행이죠, 독립시행 사실. 얘네 독립적으로 여러 번 시행을 하니까 이거 독립시행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 X번 일어날 확률은 얼마예요? CNX, P의 X제곱, Q의 N-X제곱. 이렇게 되겠죠? 한 번도 안 일어날 확률은 0, N. 한 번 일어날 확률은 1, N-. 뭐, 기타 등등. 예. 자, 이와 같은 확률 분포를 특히 이항 분포라고 한다.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딱 두 가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면 1이 일어나거나 2, 3, 4, 5, 6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해요. 예를 들어서 1이 나오고 안 나오고 뭐 짝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 딱 두 가지 항이죠. 2항. 예. 그래서 그걸 N번 시행에 하는데 그 확률이 P인 시행을 N번 한다. 이항. 이건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바이너리. 네. 자, 근데 이때 이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이걸 따른다. 그러니까 P가 3분의 1인 시행을 6번 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 X의 확률 질량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요거. 그냥 X라고 쓰고 X 써도 되고 X는 R이라고 써도 되죠. X는 R이라고 쓰면 여기 문자들이 R로 표현될 거고 그냥 X라고 쓰면 R 대신에 그냥 X 쓰면 됩니다. 네. 자,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확률 경우의 수부터 공식이 오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공식을 모르고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그 공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를 풀 때마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N이 뭐야? 이건 6이죠. 뭐 R은 어쩔 수 없는 거고 N은 6이야. 6. P는 3분의 1. Q는 3분의 2.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한번 쓰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문제의 공식의 뜻 또 다시 한번 떠오르고 그리고 공식도 잘 기억을 하게 되죠. 그러면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활용성이 좋아져요. 활용성. 네. 자, 그러면 X가 3일 확률 X 대신 R 대신에 여기서 R로 표현했으니까 R 대신에 3 대입하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때 이항분포의 평균, 예, 우리가 확률 그 통계를 다루는데 평균 분산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예. 자, 이항분포 BN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 그리고 분산. 뭐 표준 편차의 루트 분산이니까 뭐 문제 되지 않겠죠. 네.
자, 요건 X의 평균은 기대값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 시그마 XI, PI 확률은 이렇고 변수는 그때의 변수는 X이고 자, 이때 PX는 이렇게 되죠. 자, 이걸 콤비네이션을 이렇게 기호로 바꿔 쓰도록 가지고 하고요. 예. 그럼 이때 예, 요거 보고 평가가 잘못됐군요. 요 x하고 x 팩토리얼하고 약분을 하게 되면 요건 x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죠. 예. n 팩토리얼을 해서 n을 밖으로 뽑아 쓰고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로 고쳤습니다. 그럼 p도 하나만 고쳐 쓰고 여기 p x 마이너스 1 이렇게 고쳐 쓰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c 아하 여기 n 마이너스 1인데 n이라고 표현이 잘못됐군요. 네. 저 좀 잘못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는 시그마까지 포함해서 P 더하기 Q의 N-1을 재고 그래서 이건 P 더하기 Q는 1이죠. 1. 그러니까 NP. 이것만 남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대값 확률이 P인 그러한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그 평균은 어느 게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를 600번 던졌다 뭐 이렇게 던지는 사람이 없겠지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600번 던지면 1이 몇 번 정도 나올까요? 뭐 별거 있겠어요? 100번 정도 나오겠죠. 너무 뻔한 소리 아닙니까? 네. 자, 이때 분산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요거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걸 다시 확률을 이렇게 고쳐 쓰기로 하고요. 요거를 정리하는데 요거는 계산이 너무 길어.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언제든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고 물론 좀 더 다른 방법도 있긴 있어요. 이거 미분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건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NPQ.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NPQ죠 뭐. 네. 자, 그러면 문제들을 한번 볼까요?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라. 뭐, 이 평균은 NP. 는 이거 곱하기 이거, 6. 분산은 NP, Q. NP가 6이죠? 거기서 Q 곱하면 돼. 3분의 2. 물론 표준 분차는 루트 4니까 2죠. 자, 이것도 평균은 NP. 네. 이거 곱하기 이거 30. 분산은 여기다 Q 곱하면 돼. 그럼 30에 뭐 곱하면 4분의 3. 네. 2분의 45 나오는군요. 자,
아, 이 컴세이 법칙은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를 여섯 번 던졌다. 그럼 일이 몇 번 나올까요? 물론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여섯 번 나올 수도 있어. 몇 번 나올지는 사실상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 일이 한 번 나올 가능성이 가장 커. 그렇죠? C, N, R, P의 R제곱, Q의 N-R제곱인데 C6의 R, P는 6분의 1, Q는 6분의 5, 6-R 이렇게 되는데 이거 계산을 하면 지금은 내가 계산을 생각하겠습니다만 어느 때가 최대이냐 이때 R이 1일 때가 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0부터 해서 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려봐요. 0, 1, 2, 6. 그러면 이 확률이 요렇게 1일 때가 가장 커요. 1일 때가 조금 작고 작고 작고. 그러면 이게 얘는 60번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10번이 가장 커요. 10번. 그러면서 그래프가 요거 숫자로 지우도록 할까요? 1, 2, 3, 4, 5 이렇게 해서 이쯤이 한 10번 정도로 하죠. 그럼 이때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N이 더욱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더욱 많이 하면 한 600번쯤 되면 여기 100번 여기 기준을 해서 이렇게 거의 대칭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서 아예 N이 무한히 커져버리면 진짜 완벽한 이런 그래프가 되죠. 그리고 이게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실제로 통계적 확률 이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실제 계산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N이 크면 클수록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큰 세의 법칙이라고 한다. 별 뜻은 없어요. 사실 시행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 값에 가까워진다 그런 뜻이야. 근데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 n분의 x, x가 무한, n이 무한히 커지면 이거 실제 확률값 p의 수렴을 한다. 근데 이걸 조금 멋있게 수학적으로 멋있게 쓴다 쓰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n분의 x하고 p하고 그 차이가 매우 작아진다. 그래서 H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보다 작아질 확률이 진짜 거의 1에 거의 확실하다. 이게 기호상으로는 아주 멋있는 표현이 되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횟수가 많아지면 실제 값에 가까워진다. 뭐 그런 뜻.